예? 네? 방금 저 회사 저 광산에서 예. 보내준 겁니까? 그런데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. 그럼 뭐라? 저 언제에 되는데? 네? 계속 언제에 돼? 예. 제가 언제 놓겠습니까? 이번도 끌어도 안 넣어도 되고 뭐 이런 거 되고 뭐 가지 없지. 아직은 손이 안 지르죠? 예? 아직은 손이 안 지릅죠. 손 안 지르죠. 다른 날 그렇다고요. 다른 돈 운동은 좀 덜한다. 그니까 술을 적당히 잡수고 운동하니 좀 덜하죠. 제가 자꾸만 못 잡수게 하니까. 계속 안 돼요. 예. 아이 조금 해야죠. 이제 내일 또 저거 또 그 이거 식은밥 되면 혼 어르신 혼자 계시면 아다 또 먹기나 먹을까? 예. 아유 이따 좀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이런 뭐 밥을 뭐 그래도 밥을 하루에 한 끼는 잡숴야 돼요. 한 끼. 한 끼는 잡숴야지. 그냥 하루에 밥을 한 끼도 안 잡숴고 그러면 안 돼요. 이 빨리 끓일 때 물이 꺼져야 된다. 예. 이 부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건 쌀이 쌀이 많아. 어떤 사람은 쌀을 하룻밤 그 물에다 담궈놨다가 하는 사람도 좀 봤습니다. 그렇지요.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뿌가 하는 밥이 낫다 하더라. 네, 그 신기하더구만요. 쌀을 하루 밤을 물에다 담궈놨더라고요. 그래가 그 다음날 하는데 그래서 밥이 맛있던데요. 반 더 남겼나? 계속 반응 간에 안 보냐? 그래도 이 안이 바람이 바깥에 아무리 바람이 안 분다 해도. 가스 많습니다. 아까 제가 짊어지고 온 가스 가. 아니 그것도 가스가 이게 나비를 곤란이 된다 이 얘기야. 지금 그 상태면 됩니다. 이게 왜 보고 나야 되는데? 다리 아프시다면서요? 아이고.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다리가 아프셨죠? 3일요? 술을 좀 덜 잡수게 돼요. 술. 뭐 주먹을 깎으면 된다. 예? 김정은 이게 샘인데 이거 크시네. 이게 다 좋네. 어르신 의자고 앉으세요. 의자 편안하게 앉으세요. 거기 그런 거 봐야 된다고. 이거는 깨도가 쉬어가지고 배꼽 끌어버린 거야. 다리 아픈데 거기가 앉으시면 계시는 게 낫지. 제가 감에다 물은 많이 갖다 부어놨습니다. 샷가도 부는데? 예. 이따가 뭐 저 하다 보면 또 그 토에만 조금 남을 거니까. 예. 그 토에 물이 막 생겨.
일단 눈이 오면은 눈을 받아보면 되는데. 눈은 눈 받아볼게요. 이제 뭐 카메라 한대 뽑고 녹음이 또 끄시려고. 이제 뭐 앞으로 언제 비가 언제 비가 오면. 농사는 그래야 사는 게 낭만 있으면 뭐 아무 상관 없지. 눈은 눈은 가져와야 돼. 전 추워도 얼지는 않죠. 아니요, 저 샘요. 샘은 안 넣지. 샘은 그 안 넣게 두 땅에 안 넣지만 열 얼어. 작년도 워낙 추우니까 샘 얼었잖아. 이게 냄비 손잡이를 용접을 하면 아 이건 참 용접이 안 되는 거지. 저는 떼어도 안 떼어가 이 뚜껑 떼어 안 되잖아. 그래가지고. 근데 그 강력 본도가 안 붙더구만요. 안 붙대, 그건 안 붙어. 그 육문 붙는데 이 뭔 소리야? 예, 그 강력 육문 쟤는 육문 되더라고. 공격분도가 안 붙더라고요. 저기 뭐 먹기라는 그 속도 그건 뭐지 유물 공기가 안 붙어. 한번 겪어야 되는데. 불을 낮춰야 돼. 저희 잘못하면요. 아 이거 밥을 자는 거 봐가지고. 근데 하룻불에 밥하는 게 더 낫죠. 하룻불은 그 장가 있지. 이유도 예쁘고 뭐지 저 짐 오르고. 예. 밥 그릇을 안 하면 꺼내야 돼요. 소리 안 소리 나면요? 네, 이거 들으면 이게 잔인 소리도 안 나거든요. 내가 금 봤거든. 밥 다 잤냐 못 잤냐 들어보면 다 안다고. 어찌라도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일하다 보니까 밥이 한 탄대가 나오더라고. 여기 내가 꺼낸 게 약간. 아 이거 밥 올려놓고 뭐 하셨어요? 아 저는 뭐 이게 서가지하고 뭐 이래 서대가 뭐 벼 어제 오니까 그 바깥에도 정리해 줘야지. 어제 비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거든요. 어제는 그래서 아침에 좀 오다가 오후에는 그 자리가 어제 빠졌었을 것 같아요. 내려가면 또 뭐 며칠 동안 언제 아들 뭐 쉬어가라 뭘 가라 병원에 가라 뭐 이기라 하고 뭐 어떡하는지 모르지.